충성! 에비군 훈련 잘 갔다 왔어, 채 PD? 아주 잘 다녀왔어요. 야, 요즘 에비군들 이런 건가? 이 장갑이랑 어울리잖아. 또 왔어, 왔어, 왔어. 팔은 거야, 내가. 오늘 있잖아. 비싼 건데, 잔잔하게 비싼 거 팔았습니다. S클래스 중에서 가장 잔잔한 차. 벤츠 S350D 팔았습니다. 아, 이 클래스 같지, 멀리서 보면. 대박인 거죠, 이거. S350D. 네. 차량 가격 1억 3천 얼마야? 정가보다는 뭘 궁금해, 고객님들은? 얼마 할인이요? 할인 받았냐? 잘 모르겠는데 한 1200만 원 할인해준 것 같아. 근데 원래 이 고객님께서 네. 얼마 할인 받았는지 알아요? 800만 원. 내가 400 더 해드렸어. 그리고 무려 월 리스료가 내게 얼마나 싼지 알아요? 23만 원이 싸더라고. 진짜로. 어? 정말 싸게 해드렸어요. 근데 사람들은 그렇다. 이렇게 싸게 해드렸는데 믿지를 않아. 350D는 럭셔리 라인이고 럭셔리. S400D는 AMG 라인이고 그 다음에 350D는 후륜이고 S400D는 사륜이잖아. 그리고 아, 디젤 라인은 슈바디고 네. 그 다음에 가솔린 라인은 롱바디잖아. 근데 꼭 디젤 사면서 롱바디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. 가솔린 사면서 꼭 슈바디 달라는 사람이 있고 가솔린은 다 사륜으로밖에 안 나와. 근데 후륜 달라는 사람이 있고 근데 우리 고객님께서는 네. 정확하게 이 차를 원하셨습니다. S350D를 야 이거 럭셔리 힐 마차 힐이라 그러나? 갖다 붙여봐봐. 옷걸이 우산 같은 거 있잖아. 여기다 걸어놓는 거야. 이 플래시 도어 이거 벤츠가 제일 예뻐. 저번에 플래시 도어 이게 멋있습니다. 벤츠 이렇게 봐봐. 비닐우가 있잖아. 어떨 땐 비닐우가 없어. 왜 그런지 알아? 아 그냥 딜러가 떼서 줘. 근데 사람들이 그런다. 비닐우가 있으면 새 차, 비닐우가 없으면 중고차인지 알아요. 그리고 새 차는 PDI 서류를 보면 되는 거야. 그건 전사는 거짓말 못 하잖아, 그지? 아 이거 안에 공개하기 싫다. 여기 뭐 들어있는지 알아? 이 안에 진짜 엄청난 거 들어있다. 근데 이거 열면은 안 되는데. 열면은 분명히 뭐라 그럴 거야. 여기에 가득 들어있어. 그럼 뭐라 그럴 건지 알아? 많이 남았네. 없잖아?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주네. 양아치네. 아 이거 좀 어렵게 해드렸습니다, 진짜. 뭐야. 역대급이지. 우리 고객님이 골프백 한 개는 당연히 주는 거 아니냐. 두 개는 원래 주는 거 아니냐. 어? 그러니까 세 개 달라 그러더라고. 세 개 달라 그러면? 골프백 세 개야, 세 개. 야, 많이 남았을까? 아까 월 20만 원 싸게 해줬는데? 뭐가 남았겠어? 그래서 내가 썬틴은 좀 싼 걸로 했... 썬틴! 네. 글라스 틴트 들어갑니다. 가성비 좋은 걸로. 대신에 유리막 이런 거 다 해드려요. 그죠? 생활 PPF까지 다 해드리고 골프백 세 개면 얼마인지 압니까? 하나에 20만원만 하나도 얼마입니까? 60, 60이잖아.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만 내 요즘 내 머리 디스를 하더라고. 내 머리. 머리 근데 왜 안 자라요? 머리 난 거야. 지금 눈썹이 진해지잖아. 눈썹부터 나 일단은. 그 다음에 머리는 다음 주에 날 거야. 안 해볼까? 아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렇게. 아이패드 하나 넣어주고 네. 그냥 이건 D컷이 아니잖아. AMG가 아니니까 나머지 궁금한 거는 사서 보는 걸로. 공짜로 다 보려고 그래 사람들이. 사서 봐야지.